요즘에는 그냥 이제 아까 그 뭐 갱년기도 체크했잖아요. 전 거의 다 해당되더라고요. 거의 다 해당되더라고요. 키 작아지는 것 빼고 네, 다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남성 호르몬 검사 한번 해보려고. 나 몰랐어요, 선생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낫다면 연락 받아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네네네. 3개월에 한번 맞는 걸 맞는데 그걸 계속 맞으라는 게 아니고요. 네. 어떨 때는 3개월에 한번 맞다가 내가 또 약간 좀 전 쬐깐해서 약발이 금방 될 거였어요. 전 쬐깐해서 약발이 금방 될 거였어요. 네. 그 맞다가 네. 또 이제 괜찮아 6개월에 한번 맞다가 네네네. 그걸 한번 해보시면 되고 우울한 느낌이 있거나 이런 건 아, 우울하진 않아요. 제가 그게 아내가 되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와이프가 그런 병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늘 밝으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우울해서 막 그런 증상 없어요. 아니면 지친다든지 무력하다든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전엔 그런 게 없었는데 자꾸 핑계가 생기더라고요. 뭘 할 때 이렇게 적극적이다 보다는 하기 싫어하는 핑계들이 많아져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촬영도 막 기분 좋게 늘 나갔었는데 어느 날 계속 반복되는 삶이고 그러니까는 막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내 행복에 대한 그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가 씻으면서 노래하는 소리 들으면 되게 행복하고 그리고 지금 아내가 차려준 음식에다가 뭐 집에서 간단히 소주 한잔 먹을 때 그렇게 이제 모여서 이렇게 먹을 때 그게 행복하고 근데 그게 행복이 단가라는 생각을 하죠. 그 외적으로는 너무 뭐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생활이. 그래서 나름대로 행복을 찾겠다고 일탈 같은 거죠. 혼자 막 낚시 가방 챙겨서 4시간, 5시간 운전해서 가서 낚시하고 또 돌아오면 다시 또 일상이 또 그냥 그렇게 이어지니까 내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아버지처럼 살지 말자. 매일 일어나면 밭에 나가시고 논에 나가시고 그런 모습 보면서 저게 재밌으실까? 뭐 때문에 저렇게 사실까? 근데 커서 딱 나도 이제 아빠가 돼보니까 생활 패턴이나 사는 방식이 다르지 그냥 똑같은 아버지 삶인 것 같아요, 그냥. 난 그 수근 씨 어렸을 때 네네. 이야기를 이제 얼마 전에 또 수근 씨 살펴보면서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어요. 아버님이 그 당시에는 살뜰하게 챙겨주는 아빠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네. 고생했어요. 아, 제가 왜냐면 뭐 아시겠지만 이 뭐 결핍이란 말이 우리 때는 없었거든요. 저는 뭐 원래 워낙 강해서요. 뭐 그런 것조차도 저를 좀 더 강하게 만들었던 이 중에 하나고 그래서 늘 열심히 사는 이유가 가난은 대물림 하지 말자. 예전부터 그런 생각이 됐었거든요. 제가 수근 씨가 그게 대단하다고 네. 생각했어요. 네. 그 이발 써 있는 그쪽에 네네네네, 쪽방에 예. 쪽방에 있으면서 네네네네. 손님 가출하고 수근 씨 가출하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네네네네네. 가출 못했다고 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 수근 씨가 이 나이에 그래도 아직은 젊은 나이인데 네네. 벌써 아픈 아내와 자식들을 그렇게 보듬을 만큼 여기까지 와서 저 너무 기특하고 네네. 너무 재치 있더라고요. 아는 형님에서.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호동 씨가 수근 씨를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았고요. 아, 요즘에는 그래서 가장 친구처럼 좀 만나면 이해 안 되고 위로되는 게 호동 선배예요. 네. 형이랑 가장 많은 시간 보내요. 네. 아니 근데 호동 씨가 수근 씨를 예뻐하는 게 보여요. 아, 그리고 진짜. 호동 씨도 보니까 마른 생활 사나이고 그러니까 네네.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걸 잘 맞추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혹시 그래도 제가 도움이 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아, 예. 얘기해 주세요.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형아 웃음 많이 드릴게요. 네. 근데 수근 씨 얼굴 좋아지셨어요. 아 예. 더 젊으셨고요. 선생님 앉아 계세요. 네. 아, 나 그래도 선생님 주차권 좀 끊어주시겠어요? 병원 지하에 주차됐거든요. 주차권. 아, 근데 내가 못 사는 게 핸드폰 하는 거 네. 하고 네. 뭐 주차하는 거 하고 오늘 저 고민을 얘기해도 돼요? 네. 네. 오늘 저희들 1교시 같은 경우는 기본 어떤 대본도 좀 있고 틀도 있고 하니까 네네. 뭐 중간에 방송반이 뭐 질문하라고 놓치면 뭐 그런 것도 차고 나가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관건이 2교시예요. 2교시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게임하고 막 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대본에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막 실제 네. 애드리브. 애드립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2교시 때 좀 많이 느끼는 건데 막 그 궁지 몰리거나 당황하거나 그러면 약간 말을 잘 못해요. 네. 자, 정답은? 슬픈 마네킹. 하나, 둘, 김원준 셋. 모두 잠수를 해. 아니 왜 모두 잠수를 해? 자, 영철. 날 떠나지 마. 와. 땡! 영철이 아는 것 같은데? 나 모르겠어. 아, 몰라? 솔직히. 알았어, 미안. 이렇게 하다 보면 블랙아웃이 와서 그래서 이거 좀 상담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데뷔해서 지금까지 오시는 동안 네.
본인의 존재감, 그냥 다른 용어로 하면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늘. 그러다 보니까 녹화하는 동안 특히 1교시에는 아마 머리가 엄청 계속 돌아가고 계실 거예요. 네. 맞아, 듣는 것도 그럼요. 맞아요. 듣는 네. 것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는 건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일이에요. 지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이제 머리 너무 많이 써가지고 힘든 걸 이제 인지적인 과부하가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블랙아웃이 옵니다. 그건 영철님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누구나 그래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되게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직업도 약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코미디언, 뭐 개그맨 이런 직업이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개그나 혹은 멘트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직업이. 네네. 특히 직업상 인정투쟁을 거의 평생 해오신 거예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있잖아, 내가 오랜만에 손흥민이 나왔는데 너 이름이 뭐니? 이게 아니라 너 이름이 뭐니? 근데 인정투쟁을 계속하다 보면 본인은 거기에서 지쳐요. 왜? 남의 감탄을 자꾸 찾아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집에 가다가 뭔가 멘트를 했는데 오늘 이 멘트 참 괜찮았어라는 생각을 혼자만 하신 적도 있어요? 저 스스로 한 적이 있어요. 아까 저 멘트는 내가 생각해도 참 잘했어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도? 인정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았지만 네. 인정해주지 않아도 제 스스로 셀프 칭찬한 적도 있었고 네. 아까 말했던 셀프 비하도 있었죠. 네. 저걸 왜 했을까? 아, 뭐 둘 다 괜찮아요. 근데 둘 다. 셀프 칭찬을 혹시나 안 하실까 봐 여쭤봤는데 하시고 계시다면 네. 이미 꽤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칭찬 많이 하셔도 돼요. 항상 준비를 많이 하고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하셔서 너무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쓰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형에 대한 스트레스를 계속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아는 형 초기 때도 자주 봤었거든요. 아, 보셨어요? 네. 그때 왜 그 구박받는 캐릭터였잖아요. 네. 거기에서 방송에는 그냥 캐릭터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제 추측에는 그때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좀 힘들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아, 나 여기서 멘트도 이렇게 좀 하고 또 좀 빵빵 터뜨려주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내가 잘 안 되고 그쵸. 그 스트레스 때문에 네. 스트레스 때문에 1교시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신 거예요. 제가 좀 지쳤구나. 1교시에 이미 지쳐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할까요? 약간의 부담감만 내려놓으면 네. 에너지 배분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리고 블랙아웃이 왔을 때 그냥 말씀하세요. 나 잠깐만 나 지금 블랙아웃 왔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훨씬 나아져요. 그럴까요? 네. 그리고 그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같이. 네네, 9년, 진짜 10년 이상. 뭔데, 뭔데? 하지 더 잘 지냈어! 나한테는 왜 이래? 말이 보고 싶었다고! 주변에서 다 도와주실 텐데. 잠깐 블랙아웃 왔다 그러면 안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아주 철저한 경쟁 사회라서요. 저의 위축, 저의 위축담이 신경 쓰지 않아요. 이거 제가 놓쳤던 부분이네요. 아니요, 결국 호동형도 쉬는 시간에 또 그렇게 해요. 네. 야, 거기서 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또 형이 또 뭐가 돼?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의 문제도 있죠. 저의 문제도 좀 더 진짜 뭐 대범하게, 더 뻔뻔하게 뭐 아니요, 필요가 아니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생각하시면 아, 더 힘들어지세요. 아, 또 그러면 힘들으니까. 네, 네. 그래서 남의 감탄을 나의 감탄으로 좀 바꾸셔야 될 거예요.